울산 북항 남구 황성동에 있는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2008년에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나서 16년 만인 오늘 준공식을 갖고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석유 170만 배럴과 LNG 가스 27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대규모 시설인데도 이미 모두 대여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운트다운 후 LED 화면에 손을 대자 화려한 화면 전환과 함께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라는 글자가 보이며 준공을 알립니다.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협력해 만든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석유 170만 배럴과 LNG 가스 27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2008년 국정과제 선정 이후 16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지역 기업엔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활로가 열렸습니다. LNG 터미널은 저희가 울산시에 있는 많은 산업체들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여수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에너지 거점 시설인데 가스 저장 시설도 함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울산 북항 사업은 한국 석유공사가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프로젝트 중 1단계로 2단계인 울산 남항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는 울산 북항 사업의 진척 정도를 파악해 울산 남항에 들어설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설의 규모와 건설 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남항 사업은 현재 민간 업체와 타당성 조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도출해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에 있는 440만 배럴의 저장시설 모두 대여 계약이 완료된 상황. 향후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 제품 트레이딩 등에, 가스 저장시설은 울산 국내 기업 공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